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제 AWS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강의를 저는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 한달 동안 이제 강의 찍으면서 얼마 정도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면 최소 얼마 정도 추가적으로 요금이 나오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WAP, APRO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인스턴스 몇개또 생성을 하고 그랬을 때는 최고 한 56달러 정도, 이게 추가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요. 물론 이제 이것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원활하게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때고요. 요거는 이제 시간들이 좀 지나면은 더 많은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할 때 여러분들 AWS 자원들을 좀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실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통신사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억씩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는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불필요한 개발자들이 막 생성을 하면서 불필요한 그런 계정들을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입장에서, 교육받는 입장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청구서, 내 결제 대시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EC2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원을 이 강의를 이제 끝나면은 다 이제 제거를 해요. 왜냐면 하루하루가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거를 했다가 다시 또 필요할 때는 며칠 후에 또 생성을 하고 하는데, EC2가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는 여기만 보면은 이제 판단이 좀안 되고, 여기 보면 청구서 세부 정보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하셔서 대체 어디에서 이제 자원들이 나가는가, 비용들이 나가는가, 요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확장 있죠? 예, 모두 확장을 키시면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용을 보는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이렇게 리슨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 리전에서만 특화된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EC2를 분명히 꺼놨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확인을 해봤더니 저도 요곳에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할 줄은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Elastic 쪽에 이제 Not Gateway, 이 게이트웨이가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켜놓고 그냥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켜놨는데 0.59 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상당히 커요. 이게 60일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24니까 한 3일 정도만 켜놨는데 약한 3.6 달러, 하루에 1달러 정도 수준으로 이게 비용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꼭 네트워크 구성을 우리가 VPC 구성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 NAT 게이트웨이가 필요 없으면은 다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lastic IP 같은 경우에는 비용들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0.001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P에서 그 다음에 러닝을 하는데 NAT 디테치드 한 거에 대해서는 또 비용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들을 자세히 볼 때는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어떤 특정한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WAP 쪽에서도 비용이 들어가요. 뒤쪽에 이제 뭐 WAP나 그 웹방압이죠. 웹방압이나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은 또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요 같은 경우 이제 리전까지 좀잘 보시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나중에 웹방화벽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WAP 같은 경우도 이제 웹방화벽을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이쪽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저 현재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웹 ACL 쪽으로 보셔도 여기는 지금 현재 전혀 안 나와 있죠. 이렇게 안 나와 있다고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쪽 보시면은 지금 현재 리전에 따라서 이게 어디에 생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서울 쪽으로 확인해 가지고 분명히 ACL을 만들었는데, 때에 따라서는 서울 쪽이 아니고 저희가 이거 설정을 그냥 위쪽에다가 설정을 하고 난 상태에서, 뭐 UAE 쪽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상태에서 생성을 한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생성된 요것을 보지 않고 생성을 할 때는 그쪽에 이게 ACL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웠고 정지하고 이제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비용들이 계속 뭔가 청구가 된다. 하루에 뭐 1달러씩, 특히 1달러만 하더라도 30달러요. 하루에 한 4, 5만 원 돈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이 청구 결제 대용에서 상세 대용까지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는요.